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제가 이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게 한다고 따라 해봤는데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이게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별 메이크업을 한 권에 압축한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큐레이션북 유행화장이라는 이런 뷰티 큐레이션북이에요. 제가 이거를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떠한 메이크업 특징이 있었는지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950년대는 막 유입된 미국의 미용 문화로 진한 피부 화장과 화려하고 과감해진 헤어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한복과 양장을 입은 여인들이 곱게 단장한 얼굴로 개화기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는 현모양처형에서 서구적 이미지로 변화를 했어요. 유일무이했던 자기 표현의 시대라고도 하더라고요. 1970년대에는 파스텔 계열이 인기를 끌며 화사한 색조 메이크업으로 얼굴과 인상, 분위기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찬란하고 당당한 1970년대의 얼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다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980년대는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등 형형색색의 화려한 컬러로 물들었던 메이크업부터 화장품 용기, 그리고 의상까지 모두 다 화려했다고 해요. 이때 색의 발견은 아름다움을 발라보는 시야를 넓힌 계기라고도 합니다. 1990년대에는 화려하고 강렬한 와인 퍼플 컬러와 복고풍 브라운 컬러가 동시에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전에 없던 개성들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한 거의 이때 드라마들을 보면 배우들이 브라운 섀도우에 진짜 진한 퍼플색 립, 막 완전 버건디스러운 그런 립을 되게 오버립으로 해서 그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드라마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뷰티 전성시대라고도 불리울 만큼 강렬하고 화려했던 여성들의 메이크업이 한 듯 안 한 듯한 투명 메이크업으로 변화했어요. 지금 저희가 많이 하는 그런 메이크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드라마를 보던 모습과 다르게 2000년대 드라마 배우들의 그 화장들을 보면 되게 투명한 피부 표현? 얼굴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블루 컬러를 되게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70년대도 이런 블루 섀도우를 많이 사용했지만 80년대의 메이크업을 보니까 색조가 전체적으로 되게 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116페이지에 있는 이 김원희님의 화장을 따라하고 싶어서 따라한 거거든요? 이 느낌을 저도 살려보고 싶었어요. 유행화장 보며 그 시절 메이크업 따라잡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메이크업 바로 보러 가실까요? 이거 쿠팡에서 구매한 건데 저때 저 시절 메이크업을 따라하기에는 이 팔레트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립도 다 있고 이렇게 블루톤의 아이섀도우나 되게 색깔이 딱 그때 되게 펄감 들어간 화장품이 유행이었잖아요, 섀도우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있고 브러쉬도 있고 이렇게 보면 블러셔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찍어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시절에 80년대, 7, 8, 90년대에는 되게 피부를 하얗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듀이셀 슈퍼 커버 쿠션 21호인데 이게 조금 밝기도 하고 커버력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피부 화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옛날 화장 생각하면 좀 두껍게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피부 화장이 두껍다 싶을 정도로 올라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피부 표현을 보니까 좀 광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좀 어느 정도 광을 이렇게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이제 김원희님 눈썹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리셨더라고요. 좀 진한 컬러로 이제 이 느낌을 좀 살려서 이렇게 그려볼까 합니다. 앞에보다는 좀 뒤에를 좀 진하게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끝에가 굉장히 좀 날카롭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조금 얘를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때 시절을 보니까 약간 좀 코 쉐딩도 진했거든요? 그래서 코 쉐딩도 조금 진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쉐딩 중에 좀 진한 거거든요? 홀리카 홀리카 젠틀 브라운? 진하게 저도. 이때 시절에는 색조가 되게 강조가 많이 되던 시절 같아요. 이때 옆쪽을 엄청 진하게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냥 진짜 딱 봐봐 이런 느낌이 들도록 얼굴형 쉐딩도 약간 이런 노즈 쉐딩을 했던 그걸로 좀 여기 외곽에 좀 진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엄청 전체적으로 되게 쉬머한 핑크색 섀도우를 해줬더라고요. 엄청 넓게. 이거 봤을 때 약간 되게 쉬머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핑크 컬러로 일단은 먼저 여기 내장돼 있는 브러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뭔가 더 발색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 오, 장난 아니야. 이렇게 넓게, 엄청 넓게 발라준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여기 애교살 부분에도 펄이 들어갔거든요. 눈 앞머리 쪽에도 발라주고. 과연 저 이 화장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해요. 제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조금 더 진한 핑크색이 있어요. 이걸로 눈두덩이 좀 전체적으로 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해서 얘를 다시 발라주도록 할게요. 벌써 내 눈이 코딱지만해지는. 근데 이게 브러쉬가 별로긴 한데 또 쓰다 보니까 발색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나 핑크도 얹었어 이런 느낌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눈 떴을 때 핑크 라인이 핑크가 보일 정도로 약간 초록도 섞인 것 같고 파랑색이 보이는데 파랑색이 약간 눈 라인? 따라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파란색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눈 색깔을 엄청 다채롭게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좀 삐죽 나가게 파란색을 해줬더라고요. 뭔가 애들 장난치는 것 같긴 한데 화장이 초록색으로 여기 위에를 살짝 좀 덮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남색 섀도우로 눈 아래 조금 그 진하게 언더라인을 그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언더라인을 그리고 아이라인 쪽을 이 남색 섀도우로 이걸 같이 이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아이라인을 블랙으로 하셨는데 그냥 라인을 많이 그렇게 뺀 것 같진 않아요. 나스 블랙 펜슬이 있는데 이걸로 조금 라인을 그려줘볼게요. 아까 남색 섀도우 한쪽으로 이 정도로 좀 또렷해 보이게 한 것 같거든요, 라인을. 그 라인을 뺀다기보다는 그냥 눈 모양에 맞춰서 그려주는 그냥 진짜 라인을 그리는 수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눈이 또렷해졌어요. 보니까 막 속눈썹이 바짝 올라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뷰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스카라를 조금 뭉치게 막 그냥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이때 시절의 화장을 보면 색조 하나하나가 되게 강렬하거든요. 이때는 그냥 다 모든 걸 강조하는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뭉치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그냥 뭉태기로 발라주는 거죠.
보니까 아래 속눈썹도 마스카라를 해줬더라고요. 아래 속눈썹도 역시나 좀 뭉쳐보여도 되니까 마스카라 한 게 좀 티가 날 정도로. 약간 그리고 블러셔 자체가 쉬머한데 지금 여기 있는 건 조금 매트한 그런 거여서 일단 이 핑크색으로 하고 펄을 조금 얹어주도록 할게요. 이 시절에 화장을 하려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뭐 여기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블러셔가 좀 넘어오듯이 저거 에나벨 같아요. 지금 에나벨도 그때 그 시절이었나? 80년대? 조금 더 연한 핑크색이 있었거든요. 연핑크? 그걸로 좀 여기 전체를 이렇게 감싸줄게요. 그리고 약간 펄이 섞여 있었다 했잖아요. 아까 눈두덩이에 썼던 그 핑크 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이 펄들을 조금 얹어줄게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눈썹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보면 여기 이거 좀 하이라이터로 쓰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펀지 브러쉬, 여기 내장되어 있는 스펀지 브러쉬로 하면은 하이라이터 느낌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발색이 잘 될 것 같아서 이걸로 눈썹 주위 뼈를 이렇게 하이라이터 느낌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은 그냥 핑크색 약간 좀 글로시한 립을 발라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글로시한 게 좀 있거든요. 핑크 색깔? 이걸 발라줄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이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라보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립이 조금 더 핑크핑크기가 돌고 조금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완전 그냥 핑크 컬러를 많이는 아니고 살짝만 얹어주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 있던 것 중에 최대한 컬러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 이 좀 글로시한 컬러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 그걸 조금 한 번 더 얹어서 섞어줄게요, 색깔을. 그러면 비슷해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저의 유행 화장 따라하기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뷰티 큐리에이션부 유행 화장은 아모레퍼시픽몰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많이 이렇게 유행은 돌고 도니까 한번 옛날부터 지금 시절의 메이크업을 다 돌아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녕. I fall in love too easily. I fall in love.